네, 오늘은 10월 5일입니다. 제가 요즘에 야산에서 채취할 수 있고요. 그러니까 낮은 산에서. 그리고 무더기로 발생을 하고요. 그리고 맛있고요. 그리고 약성이 너무너무 뛰어난 버섯. 뭐가 있을까요? 붉은 비단 그물 버섯이 있습니다. 제가 요즘 유심히 좀 살펴봤는데 작년에 보다 좀 늦게 나온 것 같아요. 자, 드디어 발생을 했습니다. 이 버섯은요, 양이 엄청납니다. 발생하면 무더기로 발생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실컷 또 쉽게 찾을 수가 있어요. 잣나무 군락지에 가시면은 아마 만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항암, 암세포를 억제하는데 탁월한 효능이 있고요. 혈전을 용이하고요. 혈당을 저하시키는 탁월한 효능이 있는 맛있는 버섯. 자, 드디어 올라왔습니다. 여러분들 채취하실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붉은 비단 그물 버섯입니다. 이렇게 포장하게. 자, 이게 오늘 아니면 어제 발생을 한 것 같아요. 여기 보세요. 이쪽으로 지금 많이 올라오고 있어요. 이렇게 보면은. 자, 높은 산 안 가고 어렵게 채취할 필요가 없고요. 저쪽으로도 보이죠? 자, 이제 본격적으로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자, 얘는요, 벌레들도 상당히 좋아합니다. 여기 이제 피막이 붙어 있을 거예요. 여기 보면은. 얘를 한번 볼까요? 피막이 붙어 있을 거예요. 자, 이렇게. 이때가 제일 좋아요. 살짝 피막이 벗겨지기 시작하면은, 떨어지면은 벌레들이 낍니다. 이때는 지금 벌레가 없어요. 깔끔해요. 얘를, 자, 볶음도 좋고요. 고기 굴 때 얹어놓고 살짝 데쳐가지고 그거 먹으면 진짜 맛있습니다. 자, 여기 검색스럽게 올라오고 있어요. 버섯이 상당히 어제 발생한 것 같아요. 오늘 아니면 어제. 자, 여러분, 잣나무 군락지로 가시기 바랍니다. 아주 이쁩니다. 가셔서, 자, 이제 붉은 비단 그물버섯 여기저기서 많이 발생을 하니까, 이거 보세요. 그 쌍으로도 올라오고 저쪽으로도 있어요. 자, 효능이 상당히 뛰어나다고 그랬죠? 효능 좋고요. 또 맛도 좋고요. 양도 많은 붉은 비단 그물버섯 많이 채취하시기 바랍니다. 자, 제가 며칠 동안 찾아 헤맸던 붉은 비단 그물버섯을 드디어 만났습니다. 늘 항상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